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울 만큼 모든 인간의 실존이 바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또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고 염려를 하십니까?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건강 이상이 생겼습니다. 두통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통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능력 이상의 질병을 초래함을 알았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이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반응인데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같은 자연스러운 본능에 따라 문제와 염려 앞에서 우리가 걱정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와 같은 때에 본능을 따라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염려와 걱정은 우리 인간 실존에 있어서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6장 25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이 바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문제 앞에서는 염려와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팔아먹게 되죠. 다윗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그 문제 앞에서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미친 채를 하여 그 순간을 묘면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도 통곡과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건 장래의 문제건 간데 나의 능력 이상의 것을 대하였을 때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25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26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들이 그와 같이 입고 있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멋진 영광으로 백합화가 자라고 있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염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 이상의 일이 왔을 때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에 따라 평생을 염려에 눌리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산을 제거하고 작은 산들을 제거하는 이빨이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염려하지 말고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공중의 새를 보는 거야.
자, 그리고요. 28절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본능을 따라 염려하지 말고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그 새를 먹이고 누가 그 백합화를 입히는가를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고 계시죠?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먹이신다고요? 너희 아버지가 먹이는 거야. 너희 아버지 새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들에게 있어서 창조주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하다는 것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도 기르는 거야.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그 옷을 입는가를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서 노력하고 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솔로몬의 영광의 옷보다도 더 엄청난 것들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 아버지가 그것들도 백합화도 들의 풀도 입히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초점이 이렇습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은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본능과 자연스러운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너희들은 그때 해야 될 것인데 새를 보고 들의 풀을 보면서 저들을 누가 먹이고 입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26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창조주로서 피조물도 먹히고 입히신다면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에서는 오죽 더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챙기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판문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모든 새들보다 더 귀하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30절에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정도는 그냥 상식 아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 이상의 일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의 자녀인가?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새를 먹이시고 그리고 들의 풀들을 입히시는 창조의 주인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만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랍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실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이셨는가? 창조를 통하여 보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최고의 실권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새와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이상 내 편을 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제국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패하시며 왕들과 황제들을 일으키고 패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도 내 편을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에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4월 16일이
이제 부활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에 이제 막바지에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가 정한 이 교회에서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참으로 조심하고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쾌락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고난 받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단순히 그분의 고난, 그래서 나도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 만드시기 위하여서입니다. 맞지?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매주 모일 때만 여러분은 구역으로 모이시건 아니면 이와 같은 예배로 모이시든 간에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인간의 실존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통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저기 있는 모든 새들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확인되면 안심이 될까요? 여전히 걱정이 될까요?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안심하겠니? 문제 앞에서 걱정하겠니?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아버지고 어머니 된 그 사실로 인하여서 걱정이 있냐 없냐?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 육남의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걱정거리가 하나라도 있냐?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되냐? 학교 다니는 문제를 걱정되냐? 앞으로 살 문제를 걱정되냐? 없대요. 아이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덟 식구가 먹고 어떻게 여덟 식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왜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걱정한다면 왜 걱정이 됩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무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능력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앞날을 끌어다가 걱정하게 됩니다. 혹시 앞으로 그런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면 어떡한데? 라고 말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나는 불완전하고 또한 능력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내 편을 드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은 우리는 걱정해야 될 거리들조차도 걱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걱정은 자연스럽고 본능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세도 사도바울 심지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게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자연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본성과 본능으로서의 걱정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관계이신가 라고 하는 이 부분 확인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를 보라, 너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길래 저런 새들도 먹이시는 줄 아느냐. 들의 풀을 보라, 너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길래 저 들의 풀들을 입히시는 줄 아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성경은 우리 아버지를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번입니다.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즉 해결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여 영원에서 영원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참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오. 그래서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창조를 위한 지혜와 명철이 무한하신 분 바로 그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힘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즉 우리 편이 되심으로 무능한 우리에게 힘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요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강한 이집트를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애굽 이집트가 쳐들어오면요 우리보다 강한 아시리아 아수르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의지하여 그들의 힘을 내 힘으로 삼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 가서 줄을 서면 어떤 교수님에게 뭐 어떤 사장님에게 어떤 거래처 그 누구에게 줄을 서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여 이 세상이 힘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줄을 서고자 합니다. 바로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인 되신 영원하신 창조주 그분이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내가 원통한 것 내가 정말 말 못할 나의 사정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감춰져서 이걸 내가 해결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책임집니다. 저도 한때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무능한가? 라고 아버지를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나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아마 우리도 또 우리 자녀에게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자식을 책임지고자 모든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조폭도 그런다고 했죠? 나가서 정말 연쇄살인범인 정말 그러한 인물들도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이 내 얼굴이 신문에 드러나면 내 자식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내 자식 위해서라도 내 얼굴 좀 가려주세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나쁜 연쇄살인범이 감옥에 가서 자기 일생을 책을 쓰겠대요. 왜요? 책 써서 자기 아들이 그 인세라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노릇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모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간들도 그러할진대 나는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본능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사실은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알았다면 말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의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라고 정의했죠? 워리,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의 정의를 내려보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 정의를 내리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아버지의 정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내 편을 드시는 분. 나보다 더 내 편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야, 하늘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보다 더 너 편 드는 분. 네가 너의 자녀 편 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네 자녀 편 드는 것이 더 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이요, 왜 걱정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영원한 능력의 지혜가 넘치는 바로 그분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가 너의 편을 들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사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걱정 마. 너의 아버지가 계시잖아. 성경은 이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눈치 볼 것도 없고 아시리아를 눈치 볼 것도 없고 교수님을 눈치 볼 것도 없고 거래처의 사장님을 눈치 볼 것도 없고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잖아. 그분이 너의 힘이잖아 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 마. 왜요?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이는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염려가 자연스럽게 본능처럼 나에게 나오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덧붙입니다.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누구만 염려한다고요?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자. 그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고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존재들, 그 이방인들, 고아들만 염려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능력만큼 자식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금수저이고 흙수의 차이죠. 그게 바로 고아와 아버지가 있는 자녀와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무엇을 설교하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 바라보지 말고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 걸 한번 생각해봐.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것들을 창조의 주인으로서 먹이시고 입히시기도 하는데 아버지로서 너희는 오죽더 아시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문제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본능을 따라 걱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신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증거한 그 하늘 아버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셔서 피곤한 자 바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 바로 우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분의 자녀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세계의 경영자. 따라서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서 이제는 바로 그분이 나보다 더 내 편을 드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새와 들의 풀을 보고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뜬금없이 걱정하는 우리에게, 염려하는 우리에게 새를 보라, 들의 풀을 보라고요?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본능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염려를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한 가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지요. 어떤 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나보다 더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만 두시면 진짜 걱정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비논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이 해온 질문이죠. 답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즉 내 안에 믿음이 출발되었다는 것은, 겨자씨라는 것은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고 출발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낳으신 결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존상 누구도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마음조차 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만 믿는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확인한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만,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게 되는 자녀에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자만 믿게 되고,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 6절이 6번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믿음이 출발되지도 않고 믿음이 완성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은 믿음의 완성인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 앞에까지 세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겨자씨만 하지만 그 작은 믿음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바로 이렇게 소개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지나가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초점 맞춰 묵상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닙니다. 왜 아프신 그 자리까지 오셨는가? 아프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아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내 안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시작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관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 아프심을 묵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아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든든함과 안전함이 샘솟는 바로 그와 같은 참으로 즐거운 확실한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가운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실존상,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결과로만 우리 가운데 출발점으로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확인합니다. 시험 치는 학생의 자세로, 최소한 그런 자세로 우리를 확인합니다. 점검합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겨자씨만큼이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그렇다면 그게 바로 나와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에 왔다. 그 결과 하나님 바로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인 부자 관계를 확인했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 37에서 왜 하늘의 새와 들의 풀과 나무를 보면서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즉 너희 아버지가 그것들도 이렇게 이끄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나의 자식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정도는 상식 아니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호통치고 어디 가서 믿음을 만들어 오면 책임져 줄게. 그게 아니라 이건 상식이잖아. 한 번만 생각하면 나오는 그런 답이잖아. 조폭들도 그렇게 하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하잖아.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아와 부모가 있는 자녀의 차이입니다. 하물며 내 새끼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모이건 가정으로 흩어진 간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바로 이 예수님의 놀림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 앞에서 이 약속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염려와 걱정으로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말 번역본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바라보자 예수님을 어떤 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본에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말입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후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픽스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본능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될 일 무엇이라고요?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는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스가 쓰여졌던 그 상황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있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죽습니다. 모든 사이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여러분 7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자, 요한복음 9장 22절은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왔냐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런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예수님이 고쳐내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나면서부터 이제 소경으로 살았던 그 아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예수님이 행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증거를 듣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확인자의 그 부모를 불러다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너희 아들이 눈을 떴는데 진짜 누가 고쳤지 아느냐? 라고 묻자 그 아버지가 분명히 예수님이 아들을 고쳤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몰라요. 그냥 우리 아들이 컸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그렇게 말했는가? 7절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벌써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이 교회에서 쫓아내면 저 교회 가지 죽는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 내가 자식을 낳아서 지금까지 눈이 감겨 살았는데 그 자식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기 현실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 그분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큰 염려와 불안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지금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이 너희 앞에 있을 거야. 그래서 자식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너희의 눈을 맞추라는 것.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그분에게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그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 거기에 fix your eyes. 그걸 갖다가 fix your eyes on Jesus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눈을 맞추어라. 예수님에게 너의 그 시선을 fix, 고정시켜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어진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의 목적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된 바로 그 사실에 fix your eyes. 예, 그리고 그렇게 된 이상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되 그분의 자녀가 된 이상 그분 우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왔다는 걸 알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좀 선지자가 내 앞에 와주고 예수님 그분이 내 앞에 나와서 정말 생생하게 그분들의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한번 듣고 그때 내가 제대로 들었나 못 들었나 혼동될까봐 아예 글로 써주는 겁니다. 글로 정확하게 계약서 쓰듯이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써 서면으로 글로써 정확한 증거와 근거를 남겨두신 겁니다. 예수님이건 지금 이사야 선지자건 우리 앞에 왔을 때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그분께 초점 맞춰 Fix your eyes on Jesus. 그래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너희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를 초점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자녀를 챙기지 아니할까 보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봅니다. 불안의 현실에서 걱정하는 것은 본능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픽스하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결과 어떠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된 바로 이 말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이 그리고 복음서 기쁜 소식이 촛불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 새로운 약속과 복된 소식이 바로 촛불로 시작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낳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걱정은 누구만 한다고요? 이방인, 고아들,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들만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하는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새와 풀과 나무를 보면서 너희는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이것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더 귀하지 않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이런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I will not leave you. Will not. 예수님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I will not.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의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밖에 못하는 것이지 자식을 의지를 가지고 버리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며 완벽하신 그분 너희의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초대교회 그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돈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친히 진짜 내 입술로 말한다. 내 의지로 너에게 말한다. Never will I leave you. Will.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너를 버리거나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거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 현실과 실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선택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ix your eyes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우리 눈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보다 더 내 편!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사야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온다면 동일한 말씀을 증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같습니까? 나 혼자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혼자 남은 느낌입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새와 나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거나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Fix your eyes on Jesus and what he has done. 그 결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의 시선을 fix 받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로 그 부분 Fix your eyes on Jesus and what he has done. 바로 여기에 맞추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의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일어서시며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펼쳐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 앞에 오늘 서게 된다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문제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를 불러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진리 가운데 저희의 시선을 픽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충분히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든 하나님을 힘입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힘을 받아 산같은 문제들에게 짓눌리지 않냐고 그 문제를 부스러기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힘내는 바로 그런 복된 자녀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